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원하시는 사육장에다 키우시면 됩니다. 훅 날려드릴게요. 2차 산란도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 블루바브은 영상을 준비할 건데요. 지금 우선 블루바브은 애들이 지금 어미가 관리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이 컸어요. 지금 한 2cm 정도 자랐는데 이제 얘네들을 좀 분리를 할 거예요. 분리하기 전에 우선 예, 어미를 빼야겠죠? 네, 빼기 위해서 우선 통을 열어서 어미를 분리 작업을 할게요. 우선 분리 작업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미가 알아서 나오나? 어미를 뺀 사육장 안에서 애들이 그대로 있게 관리를 하셔도 돼요. 그대로 관리를 하시다가 해도 되는데 지금 사육장이 좀 오래돼서 청소할 때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옮겨줄 거고 어미 배를 보면 네. 네, 어미 배를 보면 많이 빵빵하죠? 밥도 제대로 주고 잘 주고 있었어요. 얘가 아마 2차 산란도 할 것 같아요. 우선 통 같은 거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통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옮겨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새끼들을 따로 좋은, 그러니까 깨끗한 통으로 옮겨주셔도 되고, 이 통 옮기는 거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준비할 거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관리하시다가 옮겨도 돼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요. 짜잔! 이제 네, 블루바브은 세팅, 사육장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블루바브은 죽이지 않은 방법. 블루바브은 뭐 1cm 정도 작은 개체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경험해보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블루바브은 키웠더니 잘 죽더라. 애들이 뭐 완전 사이즈 분양합니다. 이런 글도 많이 봤을 거고. 왜냐면 죽으니까. 네, 사이즈가 작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죽어서 네, 키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훅 날려드릴게요. 키우기 쉽게 네,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육장 네 이거 사육장은 제가 두 개 준비했어요. 이거는 유원형통 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 제일 큰 거, 높은 거, 높은 사이즈고 이 여기서 키우시는 게 뭐 1cm나 1cm 이상 되는 거, 2cm까지 여기서 보통 한 2cm에서 3cm까지 키우세요. 보통 제일 작은 애들부터 여기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3cm 정도 넘어갔을 때 그때는 원탑 소나 뭐 특대를 하세요. 왜냐면 작은 사이즈에서는 이 사육장에 많이 이렇게 매달려서 잘 못 올라가요. 막 못 끼어 올라가서 처음부터 여기서 키우시면 조금 애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이즈로 제일 좋고요. 사육장은 이 두 개로 준비하고요. 3cm에서 4cm까지는 이 통에서 키우시고 아니면 바로 좀 크게 여기서 키우셔도 돼요. 3cm, 4cm 여기서부터 키우셔서 걔네들 벽을 잘 매달려요. 벽에 매달리니까 이건 무슨 통이냐면 큰 대자예요. 대자 원탑 특대. 네, 사육장은 물론 네, 환기가 잘 되는 아크릴 덮개로 되어 있는 특대. 몇 마리 안 되면 한두 마리면 여기다 키우시고요. 한 5마리, 6마리, 10마리다 그러면 여기다 키우시고요. 여기서 이제 더 커지면 네, 한 4cm, 5cm 되면 그때는 비바리움 꾸며주셔도 되고 네, 원하시는 사육장에다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 이 통은 한 마리부터 네, 10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예, 10마리까지 사육이 가능해요. 여기서 키우시면 돼요. 내가 한 4마리, 5마리도 여기, 한 마리도 여기, 10마리도 여기 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팅 들어갈게요. 준비될 게 통, 소프트하이버. 이 소프트하이버 되게 중요해요. 소프트하이버. 그 다음에 질서. 네, 실버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볼. 기능성 볼은 블랙볼하고 네, 랩탑볼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참수. 미니 참수시에요. 미니 참수.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됐고요. 이 통이 좋은 거는 유원형통이라는 거는 랩탈리에서 판매하는 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만지면 이렇게 유원형통은 말랑말랑거려요. 그 말랑말랑한 이유가 여기가 좀 여러분들이 타공하기가 집에 드릴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집에서 핀이나 송곳으로 구멍 뚫을 수 있게 네, 이 통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보시면 조그만 구멍들 있죠? 옆 타공 환기구멍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핀이나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시면 구멍이 뚫려요, 쉽게. 힘들면 아빠한테, 네, 힘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어린 친구겠죠? 그러면 아빠한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잘 뚫려요. 뻥뻥 뻥뻥. 지금 재료들을 보면 다 썩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물사육을 할 거예요. 물사육을 할 거고 물사육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사육은 나중에 또 실시간 영상을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물사육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닥을 적시는 것도 물사육인 거고요. 그냥 썩지 않고 좀 오랫동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트위스를 잘 썩지 않는 걸로 트위스한 것 뿐인 거예요. 바닥은 그냥 적셔도 돼요. 그 대신 뭐 돌이나 유목 같은 거 넣어주시면 썩지 않는 걸로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볼리아시건, 판코리건, 레서건 죽지 않을 겁니다. 저온종 있죠? 네, 그렇게 물사육으로 여름철을 나으시면 돼요. 집이 진짜로 많이 더우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30도에서 32도, 3도까지 올라갈 텐데 물사육하면 애들이 좀 버텨요. 그러면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얘 유원형통 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기능성 볼 소용 그 소분해가지고 담아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나를 다 부으시면 돼요. 다 부으시고 그 다음에 질석을 기능성 볼하고 비슷한 높이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비슷하면 돼요. 뭐 어느 정도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 세트물 유튜브 영상에 또 있어요. 판포랑 그 뭐지 블루밥은 세팅법 사육장 세팅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영상 소개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 숯 조각을요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한 이만큼 한 줌 지어서 이렇게 뿌려줘요 골고루. 이거는 씻지 서로 넣어도 되고요. 씻지 않고 그냥 넣어도 돼요. 어차피 이따가 물 뿌릴 거예요. 지금 뿌릴게요. 물사육 하시는 분, 넵탈리아를 보고 물사육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멍 뚫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그냥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무지를 위에서부터 뿌리세요. 이렇게 해서 젖어 들어가게. 여기에 스펀지를 넣고 안 넣고 상관없어요. 스펀지를 넣으면 기능성 볼이나 아니 질석이나 이런 재료들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오리날로 네, 그냥 스펀지 네, 스펀지 제외하고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되게 간단해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핑크톡 세트나 다른 세트 하면 저희가 용량을 좀 많이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쓰세요. 아니면 다른 재료 다 넣어가지고 지금 높이 보시면 그렇게 높게 안 했어요. 네, 지금 이 사육장에 비례해서 한 3분의 1 약간 못 미치게 세팅합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 화이버인데 소프트 화이버를 저희가 많이 드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쑤셔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쑤셔 넣으면요 골치 아파요. 이거 타란툴라가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많이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핑크토나 애들은요 이렇게 뜯으세요. 이렇게 벌려주세요. 애들을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선풍기 틀어놨더니입니다. 예. 소프트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서 다른 핑크토 세트나 다른 그 나무위성이나 버로성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 화이버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에 공간이 넘쳐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요. 거미들이 알아서 여기 안에다가 거미줄을 쳐서 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파지 않고도 굴을 만들어. 그러니까 소프트 화이버를 조금만 넣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소프트 화이버를 적게 넣어야 돼요. 핑크토 세트, 안틀레스 핑크토도 마찬가지예요. 핑크토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무시성이나 버로스 세팅할 때도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안에가 공간이 아주 많게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네, 해면 스펀지. 이 해면 스펀지가 건조지역으로 많이 쓰는데 네, 유명하신 브리더님도 이거 쓰고 좋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른 그분 말 듣고 이거 쓰신 분도 많고 네 하는데 이거를 여기 안에 테두리를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제가 대충 돌려서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네. 원형에 맞추려고 그러면 살짝 이 끝에 부분을 경사가 살짝 지게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 거예요. 어? 너무 짧게 만들었네요. 너무 짧게 만들었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윗부분에 먹이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먹이를 죽여서 놔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한 1cm 정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하이버를 조금만 더 뜯으세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뜯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 난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살짝 이렇게 살짝 올려주. 왜냐면 여기다가도 나중에 먹이를 주실 거고요. 먹이를 주고 나서 먹이 찌꺼기가 그 다음날 봤는데 썩었거나 붙어버리면 이거를 빼내시고 네, 다시 또 소프트 하이버 살짝만 채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물사육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에서 굴을 만들고 습한 부분을 필요로 할 때는 밑에 내려가 있고요. 자기가 아 너무 습하다 아니면 이 중간이 좋다 그러면 중간에 있을 거고 아 너무 습하다 그러면 위에 올라갈 거예요. 이 사육장 하나 가지고 타란툴라가 스스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자기가 탈피할 때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탈피할 때도 자기가 알아서 아래쪽에서 탈피를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키우시면 1cm건 2cm건 3cm건 네, 여기 3cm까지 여기 키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서 2cm 됐는데 너무 좁아 보인다 그래도 옮겨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최대한 벽이 잘 매달리면 그때 옮겨주세요. 3cm 정도 됐을 때 벽이 잘 매달리거든요. 그때 옮겨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이 사육장은 세팅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좁게 네. 보이나요? 블루버그? 여기는 지금 한 5cm 이상 자랐는데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만큼 바닥재 채워주시고 소프트 하이버 그 다음에 해면 스펀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팅은 끝났어요. 끝나서 물은 어떻게 채우냐? 물은 여기 질석 있죠? 질석 높이만큼만 채워주시면 돼요. 약간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올라오면 시간 지나면 어차피 마르니까 올라와도 상관없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채우면 안 돼요. 이 소프트 파이버랑 이 질석의 경계선이에요. 이 여기까지만 채우시면 돼요. 걱정되시면 그 밑으로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3, 4일에 밥 줄 때 뭐 물이 그대로 있으면 굳이 안 채워도 되고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팅 끝났고 그러면 블루바브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습니까? 뭐 누구 말 들어보니까 어미가 관리 안 해서 어미가 관리 안 하면 다 죽네요. 애들 약해져서 죽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미가 먹이를 잡아다가 뭐 녹여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잡아다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나요? 블루바브는 먹이를 잡아서 독액으로 어미가 녹여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잡아서 놔두고 알아서 먹어라 라고 하는 네 강인한 엄마 네 있어요. 강하게 키우는 암컷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내가 엄마가 되면 돼요. 네, 보통 유체 때 잘 죽는 이유가 일반 타란툴라 유체처럼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요. 먹이를 주실 때 뭐 미럼을 이렇게 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법도 있는데요. 뭐 귀뚜라미 풀어서 주는 경우 사람도 있고요. 귀뚜라미 풀어주시면 사냥 잘 못해요. 얘네들 잘 못하기 때문에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사냥 잘하는 애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많이 죽는 이유가 일반 타란툴라 유체처럼 키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그냥 중대 사이즈의 귀뚜라미를요 찢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한 마리라 그러면 뭐 소자 귀뚜라미 찢어서 놔두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윗이나 아니면 여기 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거미줄 칠 거예요. 애들이요 여러 마리 있으면 금방 더 빨리 쉬고요. 거미줄 치고 나면요 여기다가 그 찢어서 올려놓거나 여기다가 찢어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진액이 묻어서 곰팡이 피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 하이버에 올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소프트 하이버를 살짝 더 얹고 귀뚜라미를 찢어요. 머리를 짓눌러서 빠지 죽이고 몸을 찢으세요. 그러면 하얀 액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올려놓으시면 돼요. 1cm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미가 죽여서 물어다가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는 얘를 안전하고 키우고 싶어. 그래서 찢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독액으로, 그러니까 이빨로 꽂아서 먹기도 하지만 찢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쉽게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안 그러면 곰팡이 피고, 네, 응애 생기고, 벌레 생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요. 무조건 주고 그 다음날 빼주세요. 이거는 제가 초보자 가이드편에서 항상 말하는 거죠. 먹이를 준다, 주고 그 다음날 빼주세요. 네, 이렇게 방법만 해주시면 블루밥은,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블루밥은 여러 마리 키웠을 경우
애들이 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밀리는 애들 있어요. 힘이 밀리건 뭐에 밀려서 애들이 10마리 키우는데 나중에 보면 한 마리만 작게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개만 빼서 또 키워도 되고요. 먹이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요. 머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큰 애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나면 작은 애들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주고요. 그 다음날 또 주고 매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약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절대 블루밥은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육장 쓰고 이 세팅 방법에 먹이 주는 방법 그대로 제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죽었다. 네, 오세요 렙탈리아에 제가 한 마리 드릴게요. 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피클통, 환기가 잘 안 되는 피클통에 한 마리 넣어놓고 키우시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이 방법을 똑같은 대로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한다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먹이를 주시고 먹이를 안 빼주셔서 응애가 생겨가지고 응애 때문에 아니면 곰팡이 때문에 아니면 너무 더운 데 놔둬가지고 습기가 맺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키우는데도. 그래서 안전에 초보자들이면 그냥 환기 잘 되고 그냥 습하고 타란툴라가 알아서 스스로 습하고 건조한 데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네 먹이는 3세례 한 번 주시면 네 됩니다. 아 동족포시 그거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가끔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아요. 동족포식이 있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 먹이가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먹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이마다 류마다도 먹이 영양분이 다르죠. 네, 그거예요. 영양분이 충분하지 어떠한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동족포식을 하는 건데 동족포식 저번에 화이트닝 문제됐던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렸지만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이유가 어떠한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족을 먹으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키우는 입장에서는 내가 여러 마리 키우다가 한두 마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만 얘네 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좀 영양분을 좀 신경을 써서 건조시키고 여러 가지 신경 써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분리시켜버리세요. 걔만. 네, 쉽게 알 수 있죠? 덩치가 제일 커요. 네, 여러 마리에서, 그러니까, 개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큰 애들, 큰 애만 따로 빼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블루밥은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도 블루밥은 죽었다 그러면, 네, 100% 여기서 안 키우신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제가 말한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블루밥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보통 여기다 10마리씩 넣거든요, 10마리씩? 10마리씩 넣어가지고 키우고 분양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뭐 5마리, 10마리씩 키시면 여기 한 통에서 다 나가버려요. 같이 키우던 애로 나가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저희 로스 안 일어나요, 한 마리도. 저희 한 마리도 안 일어나요. 사이즈가 아성체 이상 됐을 때는 큰 통으로 안 옮기면 네 조금 네 동족포식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봅시다. 얘는 어떤 애는 지금 여기 탈피 껍질을 여기서 탈피하고 쏙 들어갔네요. 지금 거미줄 이렇게 쳐져 있죠? 여기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먹이를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먹이는 머리를 누르고 저는 손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핀셋으로 하세요. 이렇게 뜯어서 하얀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빼는데 소프트 파이버가 붙어있다 그러면 거미줄 같이 붙어있다 그러면 잘 뜯어내세요. 그냥 그 부분 다 뜯어내세요. 아니면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자국 같은 게 남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기다 주시면 돼요. 네, 한 마리, 한 통에 10마리씩이요. 그 이상은 조금 애들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2, 3cm까지 키우려고 그러면 10마리가 딱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10마리까지가 딱 좋습니다. 이 통에서.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큰 통에다가 이렇게 키우시면요. 큰 통에 키우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1cm, 2cm 되기 전까지는 잘 못 끼어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못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 밑에 낙오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오는 거리를 짧게 해주는 거예요. 한 2cm, 3cm. 거기에 소프트 하이버가 있어서 애들이 거미줄을 쳐놓으면 그 거미줄을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쉽게. 이렇게 먹이 주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10마리면 보통 제가 큰 거 중대짜리로 했을 때요. 두 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줘요. 네, 두 개 정도 주고, 그 다음날 보고, 뭐 다 먹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주고요. 며칠 있다가 더 줘요. 근데 한 마리밖에 안 먹고, 아니면 남았다 그러면 애들이 거의 대부분 탈피주기에 들어간 거라, 그때는 또 일반 타란툴라처럼 먹이를 안 주시면 돼요. 얘는, 네, 지금 새끼들하고,
어미랑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탈피 안에도 있고 탈피 껍질이 있네요. 네, 다 숨었네요 애들이. 탈피 껍질만 있고 이 안에 한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 한 가족 보이나요? 얘들 새끼들 이쪽에 줄줄줄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제 여기는 한 가족이 있다는 소리 뭔 말이냐면요 저기 꼬리 보이나요? 꼬리? 핀셋 꼬리 보이죠? 이게 수컷이에요. 네, 얘는 수컷이고요. 저기 꼬리 보이나요? 저기 꼬리 보이죠? 왼쪽에는 수컷, 오른쪽에는 암컷. 네, 새끼들도 지금 많이 버글버글 쏙 들어가는 거 보셨나? 네, 이 안에 새끼들하고 수컷하고 엄마랑 다 같이 한 가족이 네,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이거 옮겨줘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네, 못 옮겼습니다. 못 옮겨가지고 지금 네, 이러고 있어요. 얘네들 조만간 얘네들도 통 만들어서 다 옮겨줄 거예요. 지금 얘네 개체가 좀 많이 나 있어요. 여기 한 40마리 이상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식사 맛있게 하세요. You hit the road, but you don't realize I'm on the back when you're wrong.